없다고. 아니 왜 승진 선생님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이라는 게 다니면 성적이 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가 환경 탓을 하려면 어디까지 된 다음에 환경 탓해도 되냐면 너 집에 인터넷 되지. 네. 네가 살 수 있는 책을 환경 때문에 못 산 적은 없지. 네. 그리고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을 환경 때문에 못 들은 적은 없지. 1타 강사들의 모든 수업은 다 들을 다 듣지 않아. 네. 네가 그걸로 다 공부를 해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그랬는데도 내가 꼭 한 개 정도는 계속 틀려서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무슨 학원만 다니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다니면 무조건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막 수능에 막 나온대. 그래서 아 나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대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장수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환경 탓을 하는 게 이해가 그렇지. 돼도 너는 지금 환경 탓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오. 아. 아.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맞아. 안녕하세요. 이 넓은 땅 보이시나요? 이거 다 제 겁니다. 어머나. 어머 진짜? 고농이시네. 저는 양파 6,000평, 포도 2,000평을 키우고 계시는 농부의 딸이자 전교 1등입니다. 오, 뭐야? 자랑하러 나왔네. 자랑하러 나왔네. 사전대 다 가졌어. 자랑하러 나왔네. 사전대 다 가졌어. 저희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4대 다니고 공기도 좋고 밤하늘에 별도 아주 예쁜 마을입니다. 카메라 용으로 찍히면 진짜 많이 보이는데. 하지만. 와. 하지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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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오. 이런 와. 시골 마을에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와. 야, 가구가 장난 아니네. 잠은 죽어서 자도 된다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티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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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교 1등인데 공부하고 싶어서 또 올라온 겁니다. 네. 네. 티처스 세상 가장 먼 거리에서 온 출연자라고 들었는데 아, 그래도 안 그래도 어저께 엄마랑 어머. 왔어요. 어제 왔어요? 네. 어딘데 어디? 장수에서 왔어요. 장수! 네. 그럼 하루 전에 와서 안 피곤해요? 너무 그러니까.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는 일부러도 서울에 구경 오고 그래서 미리 하루 전에 와가지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구경이죠. 구경하고 네, 오랜만에 와서 데이트도 하고 뭐 한강도 가고 뭐 홍대도 가고 한강도 구경했어요. 아, 아니 근데 저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전교 1등까지 선빈 학생의 꿈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의대를 가고 싶은 의사가 되고 것. 아, 메디컬 의대. 아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그 얘기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아, 네. 이 말 아시죠? 근데 아이고. 요새는 용이 개천으로 간다. 아. 요새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 이사를 가야 된대요. 왜 왜? 이유는 농어촌 특별 전형 때문에 가시는 거야.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의대 증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의대로 가게 돼요. 아 지방의대? 지금 이제 딱 타이밍이죠. 이게 지금 좀 약간 특수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실제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출신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려요. 그럼 엄청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전남대 의대. 엄청 유리하죠. 자기 출신 지역에 의대가 만약에 있잖아요. 한 20에서 40 아까 얘기했었던 거기는 이제 80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로 아예 그쪽 출신만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도 그렇지. 다녀야 돼. 6년 이상. 6년? 근데 다녀야 돼. 딱 한 길이.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딱. 되게 찬스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지. 다 본다. 어머 집 너무 좋다. 어머 우와. 아버님이 저렇게 생선 구워주시는 우와. 거예요? 갈치다. 한 달 중에 한 25일. 아버님? 네? 거의 다네요. 거의 다네요. 매일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쵸. 이거 먹어. 아, 매일 이래요? 카메라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래요? 어제 몇 시에 잤어? 1시인가? 1시? 어. 뭐 하고 잤어? 뭐 하고 잤는데? 어떤 과목했어? 학원 숙제. 학원 숙제? 학원 숙제? 학원 다니는구나. 어, 학원 다니는구나. 왜, 왜, 왜? 왜, 왜, 왜? 코피노. 아, 진짜. 우와! 코피. 진짜? 오, 진짜. 세상에.
엄마. 내가 커피 났는데 여기 수건에다 닦았거든? 커피 났어? 커피 났어. 어머 어머. 진짜 근데 열심히 했다. 티처스의 두 번째 커피 흘리는 학생이다. 몸을 상했다는 얘기. 맞아요. 네. 안 추워? 응, 안 추워. 이게 잘 들여다주고 와. 아, 죽겠네. 아빠랑 찍구나. 아빠 나이 먹었잖아. 아빠랑 사이 좋아. 뭐야? 뭐야? 타식한 거야? 우체국 차 같아.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택시인데 학생은 500원이고 어른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택시고. 우와. 거리 상관없이? 거리 네, 상관없이? 상관없어. 너무 좋다. 환경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최고다. 지원 같은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저희 수학여행은 싱가포르로. 수학여행은 싱가포르로. 정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갔어. 싱가포르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저기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 3학년들 갔다 싱가포르로. 와, 어마어마하다. 아, 전교 1등답다. 그치, 그것도 성실하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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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반이야? 네 명? 뭐야? 이거 그냥 우등반이. 어머 뭐야? 반에 3학년들. 네 명, 네 명이야. 근데 꿈이 다 수의사 의사 프로그램이야. 어머니! 아니 정교. 그 여기서 꼴찌가 정교 4등이네. 어머 뭐야? 그러네. 너무 귀엽다. 야 대부 네 명밖에 안 돼. 안녕하세요. 수학 실력 재보기 우리 구술평가 하기로 했지? 네 명이 나와서 동시에 풀고 푼 다음에 한 명씩 설명을 해. 자 앞으로 나와서 풀어주세요. 근데 진짜 딴짓 못하겠다 수업 때. 못하죠. 전교생이 다 함께. 어머. 어머. 모든 문제를 다 풀겠네. 그러네 여기. 오 왜 이렇게 막 겁나게 빨리 푸네. 오, 제일 빨리 풀었어. 아유, 전교 1등답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서 설명해볼까? 오, 설명하는구나. 또 다시 한번 역수를 보내줍니다. 야, 역수가 아니잖아, 그죠? 순간 나도 설명하면서 뭔가 이상했어. 역수가 아니잖아. 분모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그 용어가 뭐가 있까? 유리화. 그렇지, 분모 유리화지. 오. 야, 엄청난 환경인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와,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과외지 뭐. 완전 개인과 아니다. 매일매일. 자, 선배. 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이 인수분해 될 때라고 여기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BC가 8이니까 여기 있는 수 중에서 더한 수가 A예요, 쌤. 가장 작은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요. 이해됐어? 완벽하고. 수고했어. 아유, 진짜 도움 되겠다. 엄청난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했잖아. 전문가가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난 거예요. 수업 시간 졸 수가 없어요. 그런 아, 그건 안 좋구나. 뭘 못 하겠는 거니까. 앞쪽 많이 과학 시간 뒤 들어오는 게 그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건 시계 방향으로 나가요? 아 그냥 압도적 1이다. 똑하네. 쉬는 시간도 어머 쉬는 시간도 공부하는 거야? 좀 쉬지 그랬어. 자 파울로 옷을 끌어준 다음에 파이어 스피드 넣고 이런 거 어떻게 잡을 거야? 빡! 그렇지? 야! 야 니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어. 우와 친구들 다 모여서 저러는데. 아이고 대단하다 선배님.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완전 적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환경이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얘가 이게 불만이구나. 주변에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게 불만이구나. 본인을 긴장시킬 학생이 맞네. 경쟁자가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네. 대단하다 진짜. 학원에서는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자신감을 더 잃어가는 그런 느낌? 전교 1등인데 뭐. 그럼. 얘 공부 욕심 되게 많은가 보다. 저희 반에서 4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지 작년에요 좀 거기로 전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네. 그랬구나. 엄마 웬일이야. 2학년 때부터 처음 시험 봤는데 공부 그때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저희 반에서는 그래도 1등을 하니까 뭔가 아, 난 그냥 잘하는 거다. 그렇지. 혼자 이렇게 착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 아, 무슨 그런 거 아예 몰랐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에 있는 애들이 걔네를 보니까 뭔가 저희 학교랑 확실히 다르고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불안했구나. 조금 더 불안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이 이해된다. 공부하나 보다 이제. 중간고사 2주 전. 공부하나 보다. 중간고사 2주 전. 오. 에? 저 뭐야? 에? 저 뭐야? 근데 저기 포크랑 포크 왜 있어? 저기 포크가 있어. 뭐야? 포크 있어? 잘 찍으려고? 좋아하는구나. 영어다. 뻥, 쟤 캐시야. 왜? 영어 화가 나? 아유, 안 풀리나 보다. 아, 별표 시간이. 어법 어렵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아니 전교 1등이면 한숨 안 쉴 것 같은데. 아, 뭐 자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런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영영풀이. 짜증나 진짜. 어머 짜증나는데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영영풀이. 짜증나 진짜. 얘 공부 욕심 되게 많은 거 보다. 아이고 자꾸 손을 무네. 짜증나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를 무나 보다. 화가 나나 봐. 아니 근데 너무 어머, 너무 어머. 아니 근데 너무 빨개졌어. 여기 엄청 물어뜯었네. 그건 안 돼. 열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러네 보니까 여기 진짜.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은 여기를 무나 보다. 화가 나나 봐. 야 구동산. 야 구동산이 먹였어? 야 구동산이 먹였어? 안 없어져. 오씨.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그러네.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점을 안 뜯었었어요. 근데 계속 뜯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뜯고 아물고가 반복되니까. 그러니 불안할 때 그러나? 불안한 것도 있고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올라서 뜯는 아니, 적이 그러니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 여기 하도 어디? 뜯어가지고 배도 뜯다가 진짜? 한 바퀴 이렇게 돌린 적도 있어요. 아니 무슨 생각들이야. 아니 왜? 맨질맨질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풀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도 그러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그 중학생이 저런다는 거 그리고 전교 4명밖에 없잖아. 맞아요. 경쟁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 필통 안에 포크가 들어있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찌르는 거야? 네. 그래서 어디를? 어디를 찌르? 원래는 이렇게 허벅지를 살이 좀 많은데 이렇게 허벅지를 아니 근데 진짜로 찔러 그거를? 네 진짜 찔렀었어요. 허벅지 찌르거나 아니 여기 얼굴 이런 부분? 안 돼. 너 흉져 여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보면 뭔가 학원도 더 일찍 다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더 열심히 저보다 훨씬 하는데 저는 더 해야지 뭔가 잘할 것 같아서 불안했구나. 조금 더 불안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지 성적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티처스 분들에게 성적표를 떨려. 전달해 주세요. 근데 왜 불안해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다 1등일 거 아니야, 어차피. 너무 궁금해. 봐야 알아, 봐야. 저도 불안해할까. 드디어 이 봉투를 뜯어보네요. 조금 점수가 영어만 B네. 수학도 B네. 한 번씩 B를 맞았구만. 그러네. 수학 영어에서. 아. 왜요? 점수 폭이 등락이 엄청 크다. 영어가? 왜요? 그래요? 영어는 62점도 맞은데. 에? 진짜? 2차 고사 때. 그러니까 1차 고사랑 2차 고사랑 점수가 96점에서 77점으로 왔다 갔다고 영어 같은 경우는. 과학의 문제가 사실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이렇게 지구과학이 하나씩 단원이거든요. 과목 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수학은 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 어우 틀린 거야? 왜요? 아니 야 우리 아 선생님 아니 시험지 보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왜요? 그래요? 왜요? 아니 틀릴 만한 게 아닌데 틀렸어. 아 진짜로? 아니 야, 이걸 야 네가 이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야 근데 별표까지 쳐놨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여기 6이고 여기 6이고 여기 8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102. 어? 100. 네? 문제는 안 봤지만 10을 10이 아닐까?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이요, 10. 10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참... 아니 중3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피타고라스에서 1, 1, 루트 2, 3대, 4대, 5, 6, 8, 10, 5, 12, 13. 그것만 알아도 그냥 1초커진데 이거 여기에 별표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조금 더 봐야겠다. 넌 나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봐. 야, 잠깐만 나와볼까? 수업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 중학교 3학년 현행 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너 아까 문제집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풀었어, 그치? 어우, 보자마자 조인수분해를 하네? 어? 자연수대라 그랬지? 자연수가 뭔지 알아? 1, 2, 3 그런 거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1, 2, 3, 네, 그거요. 그래요. 그러니까 48은 왜 나온 거야? 왜냐면 배울 때는 얘가 약간 모든 자연수가 되려면 제곱수가 되는 거랑 곱해서 나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랑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 네가 지금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들은 적은 있어.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기보다 사람들이 그러대. 제곱이 돼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풀었던 거 흉내내는 지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본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대가 아니라 대학교를 그치. 위험한 수준이죠. 기특하다. 짜투리 시간 또 이야. 이선빈! 언니 왔어? 누구예요? 친구네. 선배, 선배. 네. 중학교 선배? 중학교에서는 제가 1등 했어요. 땡큐. 시험지 가져왔지? 가져왔지. 자. 대박. 작년에도 언니가 족보야? 이거 족보야? 족보? 내가 시험지 줘서 몇 점 맞았어? 나? 그 수학 한 10? 5점인가? 그 정도 올랐을걸?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언니 몇 명이지? 그 언니 반에? 반 말고 언니 학년. 궁금하다. 81명. 81명. 오, 그래도 많다. 4명에서 81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러네. 스트레스가. 그래도 전교 8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네. 그러네. 전교 8등 안에. 교과 과정도 어려워지고. 10%니까. 81명.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오니까 확실히 달라. 뭐가 달라? 거기는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공부한다는 분위기? 맞아. 그중에서는 공부 만약에 쉬는 시간에 하면 약간 관종처럼 취급받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달라? 공부 잘해야 돼. 너무 많아. 막 새벽 4, 5시 그때 자. 어? 아니면 안 자는 애들도 있어. 새벽 4, 5시? 그러니까 불안하지. 야, 대단하다. 솔직히 근데도 약간 따라하기 버겁다고 느끼는 게 너무 진도도 빠르고 영어는 외부 지문이 나오거든. 진짜? 한 달 안으로는 진짜 커버가 안 돼. 아예 모르고 있으면. 외우는 건 보여줄까? 외울 수는 있긴 해, 근데? 그 영어 단어는 몇 개씩 외워? 영어 단어 테스트 같은 것도 해? 모르는 거 있으면 언니 어떡해? 야, 여기 다니는 애들도 많아? 여기 지금. 아니, 진짜 궁금해. 아니, 좀 천천히 좀 말해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면 뭐지? 고등학교 가면 그 모의고사랑 내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학교에서는 모의고사를 아예 버린 애들도 있어? 아니 모의고사 진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 진짜? 그렇겠지. 왜? 시골은 거의 수시로 가려고 할 테니까 모의고사보다 내신 따야 되는 게 무조건 맞죠, 저기서는. 여기서는 솔직히 정시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좋은 데 갈 수가 없잖아. 왜? 정시로 가는 거면은 전국 단위잖아, 그거는. 그래서 더 힘들지. 저건 현실이지. 이런 얘기만 들어도 게 불안한가 봐.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기 오면 진짜 진짜 불안할 것 같기도 해. 더 불안해졌네. 선배 얘기 듣고 더 불안해졌어. 그러니까 전교 1등의 미래가 보이는 거네. 쩐이도 저렇게 긴장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81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학년당. 근데 저희 반 지금 4명인데 81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몇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 네.
좀 불안감. 뭐야? 여기 어디야? 원한 명. 트로트 가수 나왔나보다. 정문기. 정문 노래자랑인가? 마을. 왜 선생님 저기 그거 안 돼요? 아 왜 행사가 안 들어와? 행사가 안 들어와. 나 행사복 7번 맞췄는데 아니 진짜로 안 들어와. 야 여기 장사복 가자. 아 진짜 아. 와 너무 맛있겠다. 탱글탱글한 거 봐. 안 돼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선배님 왔어? 금천의 이광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숙 쏠아가지고 이광수님이 다녀가시고 머리공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나? 아빠야 아니 아버지 뭐야? 뭐야?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도 피자였어? 네 어머 아버지 이광수님이 다녀가시고 머리공에 어머 왜? 아버지 어, 왜 무대로? 아이고 환장하네. 아니요 춤을 춰야죠. 춤을 왜 춰요? 아 춤을 왜 춰요 여기서. 뭘 해야죠. 싫겠다. 질색이지. 진짜 싫을 것 같아. 아 싫다. 아이고 공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주님 어떻게 하시나. 선비 또래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떡해. 춤을 왜 춰. 야 아버님 대단하시다. 이야 잘하신다. 어머 어떻게 선미나 미안하다. 그만. 너무 창피해. 엄마가 이러니까 피곤하지. 원래 그래요 시골은. 춤 억지로 추고 집에 가. 모르겠어 아직 솔직히. 아버님 또 음식 하시네요. 담당이세요? 아니 수학은 내가 아직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가 먹어봐. 아 여보. 라면 끓이셨구나. 먹는 게 가위를 키워. 여보 좀 이만큼 갖고 가자. 주어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그냥 영어만 그 책만 달달 외우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 점수가. 난 그 내신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일단 단어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 영어의 기초가 많이 없어 내가. 인기상 탔으나? 인기상 탔으나? 그리고 인기상 탔어 자기. 오늘 면민이 나 노래 불러가지고. 아니 갑자기 바로 또 바꿔. 이 집에서 선비님만 심각해. 그러니까. 아버님 밝으시다. 진짜 아버님. 공부에 관심 없으신 거. 딸 행복하면 된다 주의구나. 인기가 좋아야 인기상을 타는 거야. 그럼. 공부를 설렁설렁 했는데 지금 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기초가 안 되고 막 힘든 거지. 그때도 잘했어. 뭐를 잘했잖아 여보. 네 명 중에 1등 했으면 됐지. 어? 네 명 중에 1등 했으면 됐지. 어? 아빠 너무 좋아. 아빠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공부보다는 건강이 최고고. 그건 맞지. 맞아. 아버님 진짜 좋으시다. 아니 아빠는 그러면 내가 어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아니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아시겠니?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아니 모르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지.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섭섭했겠다. 뭐에 대해서 관심 있어 선빈이에 대해서? 그럼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 엄마랑 아빠는 너무 모른다니까. 일단 엄마도 너무 몰라 입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면 꼭 불만을 갖더라고. 그렇지, 학생들이. 선빈이 또 이게 불만이구나. 입시 그런 거. 그러기는. 뭐 물론 엄마랑 아빠가 잘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는 너무 몰라 일단. 뭐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언니를 키워보고 나서 너하고 11살 차이가 나가지고 핑계야 그거 엄마. 어머나 혼나. 제일 계급이 높네 선빈이. 야 씨 그러면 안 돼. 핑계야 그거 엄마. 그러긴 하지 미안. 좀 더
빨리 낳았어야 되는. 아, 어머님 그런 생각 하시는구나. 아니, 빨리 낳은 건 뭔 상관인데. 낫지. 나이 먹어서 난 것보다는 빨리 낳았었으면 더. 아니 엄마 나이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거 엄마 그냥 무관심해서 그렇다니까 엄마. 아니야. 엄마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거 엄마 그냥 무관심해서 그렇다니까 엄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학원 누가 애들이 결정하는데 다 엄마들이 결정해. 겁나 적극적으로.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근데 엄마는 너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빠는 너무 관심이 없어. 무관심 그냥. 성민이 보고 싶은 거 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보내. 하고 싶은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어머나. 이거 그냥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해 아빠한테. 맞아.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아이고. 여기가 싫은 거야 선배님.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테 그걸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님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선배님 입장도. 대치동 걔네들은 지금 내 나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다 돼 엄마. 수학 영어만 다니는 줄 알아? 과학이면 국어만 다 다녀. 아, 얘 너무 지금. 아이고. 엄마 왜 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엄마도 우셔. 괜히 이제 엄마 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고. 어머님도 이해돼. 언니는 시내 살 때 막 발레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얘는 네 살 때 와가지고 거지같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아빠가 귀농을 결정하셨으니까 또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선배는 뭔가 더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이런 친구인데 시골에 내려오게 돼서 너무 미안하죠. 아휴 마음 아프다. 반장. 세상에. 아이고, 아버님도 그래도 시내에서 살았었으면 그 혜택을 다 받고 살았을 판인데 혜택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도 너가 성적이 안 되거나 공부가 안 됐으면 그래도 덜 그럴 텐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아유. 시골에 와가지고. 그럼 엄마는 너무 미안하지. 네, 세 분 다 이해가 가요. 세 분 다. 저도 너무 이해되네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는 가요. 네. 건강하면 됐지 뭐 이거는 아버지 입장이긴 한데. 그렇지. 간섭을 아예 안 하시네 그죠? 공부에. 네.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그냥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아빠랑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게 맞고. 말이 안 통해. 좀 답답한데 저는 좀 잘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좀 서운한 느낌? 그치, 선배님 입장에서 섭섭하지. 진짜 공부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느껴요? 네 저는. 어떤 환경이? 진짜. 어떤 환경? 그러니까 학원도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오고. 물론 근데 그거는 제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을 다닌 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더 하면. 근데 저는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학원은 그 내가 진짜로 이건 선빈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 네가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됐을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했었어야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수학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봤었어야 됐고 영어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먼저 여쭤봤었어야 됐어. 과외를 알아보기 전에. 근데 내가 보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걸 봐도 그렇고 학교에서 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충분히 해주시고도 남을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명감 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고 일단 환경을 탓해라 탓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도 누렸어야 됐다고. 아니 왜 승진생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이라는 게 다니면 성적이 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가 환경 탓을 하려면 어디까지 된 다음에 환경 탓해도 되냐면 너 집에 인터넷 되지? 네. 네가 살 수 있는 책을 환경 때문에 못 산 적은 없지? 네. 그리고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을 환경 때문에 못 들은 적은 없지? 1타 강사들의 모든 수업은 다 들을 수 있지? 다 듣지 않아. 네. 네가 그걸로 다 공부를 해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그랬는데도 내가 꼭 한 개 정도는 계속 틀려서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에 무슨 학원만 다니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다니면 무조건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막 수능에 막 나온대. 그래서 아 나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대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장수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환경 탓을 하는 게 이해가. 그렇지. 돼도 너는 지금 환경 탓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수고했어. 안녕히 가세요. 쟤 뭐 야자하나? 그런가 보다. 학교가 시끄러울 일은 없겠다. 자율야자? 야자. 와 근데 선생님이 대단하시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갔는데? 선생님 대단하시다. 선생님 앉아 계신다.
자율 연장근무. 네. 선배님도 좀 나가줘야 선생님도 네. 쉬실 텐데. 그러니까 좀 쉬었다 그지 그래요? 네? 쉬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쉬질 않네. 와 진짜 선생님. 너무 계속하면은 생각 많이 하면은 이게 잘 안 돌아가. 네. 그래 수학 안 할래요. 아, 그래 알겠어. 혼자. 아 선배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왜요? 데리러. 아, 맨날 데리러 가야 돼. 아, 데리러 가셔야죠. 언니. 아유 행복한 고민이에요. 다 PC방 가서 좀. 어머니 오셨다. 오 베이비. 베이비. 가자. 가자. 아이 어머니 밝으셔 너무 좋아. 네. 뭐 우선 들고 갈게. 안전띠에 가게. 어. 오늘은 뭐 했어? 나 좀 잘게. 피곤해? 어. 피곤하지. 이게 공부를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잘게. 조금만 줄여서 해. 저번처럼 막 속 아프고 막 배 아프고 토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아휴. 토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토할까 봐. 아, 난 그래? 병원은 가봤나 얘? 막 걱정돼서. 아니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별거야 뭐? 근데 속 아프고. 엄마 토하고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어머 아니야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곡돼 있어 저거 우리 여기 나온 중3도 저런 애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학원이랑 예를 들어서 뭐 스카랑 야자 자율학습하고 그러면 맨날 데리고 오라고 하면 엄마같이 착실하게 한 번도 여김없이 간 사람은 없을걸? 말을 하자면 그런 건 고맙지 그런 거 고마워 안 고마워? 대답하기 싫어 지금 선배님. 고마워 안 고마워 어. 그런 건 뭐가... 아니 엄마 나 좀 자고 가고 싶어 그래. 맞아. 아 엄마 어떡해 그래. 상처받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한테 괜히 짜증내고 오빠 안 그랬어? 아니 그래도 엄마는 아침에 학교 가서 지금 이렇게 늦게 만나니까 이 시간밖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잖아 집 가서 하면 되잖아 집 가서 하면 너가 피곤하다며 맨날 씻고 공부하고 자기도 바쁘다 무슨 이야기를 해 집에서 별 얘기할 거 없잖아 짜증 엄마한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좀 쉬어 아우. 피곤하면 엄마 점점 선빈이 속으로 미안하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다. 아니 보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와 불안함이 있나 보다. 근데 저는 선빈이를 조금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렇구나. 확신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불안하구나. 근데 불안하구나. 맞지?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 성적이 좋아지고 하려면 네. 현재에 대한 비관은 무조건 필요해요. 지금 만족해버리면 앞으로 못 나가는 비관. 거니까. 네. 현재에 대한 비관은 필요한데 동시에 뭐도 필요한 미래에 대한 낙관도 무조건 필요한 것 같은데. 선빈이가 걱정만 많은 건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직 좀 네.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좀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믿음만으로 모든 게 되진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맞아. 네가 병원 가면서 내가 병원을 가긴 가는데 내 병원 절대로 안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미친 거잖아. 공부도 똑같은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해하니까 네. 또 정확한 위치 모두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한번...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는 제가 몇 개를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네. 교과서에 맞게. 자, 현 상태를 보기 위한 영어 점검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너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장이거든? 다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 정도 조금은 자신 있게 해봐봐. 자신 있게. 이거 물어볼게. 이거 둘의 차이가 뭐야? 이거는 그냥 동사 과거인데 이거는 ing 동명사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문법 개념이 막 엉망으로 나오기 시작. 이거 뭔데 그러면? are you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 뭐라고 하지? bpp 어. 과거 분사. 수동. 비동사 나오면 ing 나오면 이건 능동인 거. 네. 그치? 니 이렇게 해석하면 니가 만들어졌는데? 말이 안 되지? 네. 이렇게 줘야 돼. 알고 있었는데 약간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지 그치? 네.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거기가 다음 문제 한 번만 줘보세요 요 유일한 얘랑 뭐가 다르니? 단수 뭐가 단수야? 해브가 단수 해브가 단수? 네 얘가 복수?
와, 얘 영어로 96점 받은 게 대단한데요? 96점 받은 게 대단한데요? 뭐 감각 있는 걸 뭐야? 아, 그러니까 기초 문법이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외우고 왔어야 될 문법들 아무것도 안 외우고 왔던 거예요. 그러네. 정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약해. 그러니까 많이 놀았다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무너질 수는 있죠. 많이. 그래서 지금 뭐 아마 모의고사 보면 네, 영어 막 4, 5등급 나오겠네요. 4, 5등급. 4, 5등급. 네. 아, 3, 4도 아니고 4, 5등급. 네, 네 4, 5까지 잡아야 될 것 같네. 지구가. 그래. 아우, 그래도 알아서 공부하고. 네, 전교 1등인데 뭐, 부럽지 차라리 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하. 아, 이해가 힘들어. 화났다, 화났어. 왜 해답지 보고 삐져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최초에서 지금 목사 에너지가 없어요. 역시 효과를 이렇게. 두꺼를 쳤는데 또 별표 칠까 무섭다. 뭔 소리야 이거. 근데도 이해가 안 되나 봐. 해설지로 이해하네.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 소리야. 근데 너무 공감돼. 어, 진짜 말이 너무 어려워. 나도. 그러니까 장풍 선생님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네. 그 선빈이의 공부 방법을 보면서 네. 뭘 느꼈냐면 욕심은 많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온통 개념들이 전부 다 머리 뒤죽박죽.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순서에 맞게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아 진짜?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하니까 막 머릿속에서 계속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해야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한다는 건 네. 말도 안 돼요. 아, 그러면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과목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과학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념은 뭐예요? 용어?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되죠. 용어가 정리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한랭전선 뒤쪽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선빈이가 과학 공부를 할 때 순서를 정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용어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된 것처럼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옆에 있는 친구 끼고 앉혀. 그러니까 설명해. 그때 승재쌤이 똑같아. 설명을 하면 용어를 쓰면서 내 머릿속이 정리가 돼. 네. 친구 3명 가르쳐주면 되겠다. 어, 그럼 딱이네. 아, 더워. 덥다, 더워. 아유. 아이고, 이제 가보자. 가보자. 어디 가시냐고? 어. 날씨 엄청 덥다. 뭐 얼마나 걸리지? 뭐 한 4-5시간 걸릴라나. 4-5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야, 근데 너무 힘들겠다. 엄마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우리 서울 온 지 얼마 만이야? 한 3년 됐어? 대치동이다. 어? 대치동 가는 거야. 또 호맹이가 정말 대치동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서점 대치동까지 와서 서점을. 거긴 서점이 없어요. 아. 전주까지 가야 돼요. 이노 저거 뭐야? 수능 모의고 삼재시. 아, 이런 거 파는구나. 나 몰랐어. 이런 책이 다 있어? 3월 모의고사? 얼마야 이거? 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어, 나 이거랑 이거. 아, 이거 사야 돼. 보고 사니까 좋긴 하네. 그치? 어. 아, 근데 진짜 보고 사면 좋긴 하겠다. 아이고야. 와. 책 따로 5시간 온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야. 너무 행복해 한다, 선빈이. 야, 이런 파라다이스가 다 있어. 이랬을 거야. 사실 인터넷으로 사면 편리한 게 솔직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거 모두 그냥 사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못 보고 자니까 일단 사는데 막상 오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본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안에 있는 문제집 어떤 거 있는지 보고 나한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약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썸머스쿨이 나와서 지금 이게 한 달 과정이잖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수원수트 미저 벽을 읽으시네요. 갑자기 16년 인생. 야, 다 찍어버렸네? 영화는? 15개 중에서 4개. 표정 관리 안 되신다.
어머님도 이제 심각하게 느끼셨겠어요. 심란하시겠다 진짜. 그래도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그런 대로 성적이 나오니까 네가 잘하는 줄 알았겠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몰랐구나. 실감하셨겠다. 딱 오셔서 그 소년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3 아이들한테 아니 근데 여기 여기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여기 대치동 안 살잖아. 대치동 안 살아도 대치동 사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야. 대치동 문제가 아니잖아. 전국 모의고사 문제지. 같은 아니 그게 중3. 아니야. 그 아예 다르잖아. 학원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같은 중3이고 같이 입시를 치를 애들이잖아. 아니 나한테는 근데 환경적인 문제도 많지 그건. 나도 대치동 사시면 대치동 같겠지. 어머 어머. 선비 막 욕심이 있는데 그걸 돌파구를 자꾸 대치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 모르니까. 맞아. 모르니까 그래 그것도. 그럼 만약에 서울 살아서 대치동에서 공부하면은 선비 잘했을 것 같아? 지금보다는 잘했지 그래도. 엄마 나 학원도 안 보냈잖아. 아이고 저게 또 원망의 말로 또 돌아가는구나. 엄마 또 말문이 또 막힌다 또.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저 말도 저는 이해는 가요. 선빈이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교육제도가 잘 돼 있어서 지방에는 교육제 격차가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라는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 맞아. 네가 노려야 될 건 그건 거지. 맞아. 근데 그 수시 제도를 위해서 대치동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 오히려. 그거 아니겠는데 약간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인 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이런 성적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모의고사 제가 완전 점수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공부하면 모의고사가 저렇게 처참해지지는 않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 따로 있고 내신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틀에 박힌 문제 말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뿐인 거니까 그걸 좀 어느 정도 연습하면 수능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은 거야. 맞아.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수시로 뭐 서울대 가고 좋은 성적 내는 애들은 수능 성적 어느 정도 나와. 어느 정도 나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보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그렇게 띄엄띄엄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선빈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오해만 좀 몇 개 풀어주고 싶고. 아 오해? 그 지방에서 네. 아예 여기 숙소 잡아서 오는 애들이 그냥 저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서머스쿨. 그러면 저는 걔네들한테 너는 왜 집에서 여기까지 와서 들어. 똑같은 소리야. 1도 안 다른 걸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들어. 그러면 걔네들이 딱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밀리잖아요. 현장감. 맞아. 현장에 오면 뭐가 밀려? 진도를 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장점. 그러니까 그건 해결책은 아니야. 학원이 답이 아닐 수 있어. Good afternoon,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Jack Elliott. 엄마, 사건 어떡해. Likely say to Michelle. What would Robert most likely say to Michelle? 진짜 망했다. 너무 맛있어. 두둥. 깜짝아. 안녕하세요. 잘 봤니?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현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을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펜 한번 줘볼래? 채점 좀 하게. 33점 나왔습니다. 33점 나왔습니다. 33점. 7등급. 감이 잘 안 오지, 7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을 100명으로 잡으면 네가 89.7등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90등인 거지. 우리가 진단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중하위권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었던 딱 그 정도인 것 같고 갑자기 승부근정이 생겼는데
6월 말 7월 초까지 60점대 한번 만들어보자. 3월 모의고사 실제로 봤을 때는 2등급 점수까지 나올 수 있게. 너는 진짜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하는 게, 너 이대로 고등학교 갔으면 진짜 완전 작살 났겠다 싶거든. 생각보다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요, 한쪽 발이 타고 있다는 느낌일 것 같아.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경. 네. 오, 안경. 네. 그래. 이제 눈 좀 잘 보여? 네. 자,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저는 모든 문장들을 해석을 쭉 다 해봅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침을 봤다. 그녀의 아침을 봤다. 그녀의 아침을 봤다? 전체사 해석이 잘 안 되는구나. 인이 뭐죠? 엄마 아내. 인 더 모닝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근데 우리는 그녀의 아침을 그녀의 아침을 봤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방금 인 더 모닝을 아침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방금 그녀의 아침을 봤다. 아, 우리는 그녀를 아침에 봤다. 그렇지, 그녀를 아침에 봤다. 오케이?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나는 친구에게 적절한 직업을 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봐, 엉망으로 해석되지. 이게 전형적인 단어를 알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단어였어. 그런데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긴 거냐면 영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틀을 몰라서 그래요. 전치사는 당연히 어려워. 우리말에 없는 언어니까 해보세요. 그래도 아잖아. 뜻이 끝도 없죠. 진짜 끝도 없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눈으로만 봐도 되고, 여섯 개의 전치사만 제대로 외워놔도 충분해. 온, 풀, 바이, 프롬, 오, 인, 위에, 인, 더 모닝. 이거 오늘 9시까지 외워야겠다. 5가지가 보더라. I will memorize by 9 PM. I will clean from here. This is for you. 엄마를 위한 거야, 이거. 맛있네. 확실히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더 느는 것 같긴 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응. 선빈이는 뭘 가르쳐줘야 되나? 선빈이 안녕. 어디 와? 통합과학이라고 혹시 그 예습을 한 적이 있어? 선빈이. 그치. 너 그때 우리 기말고사의 3단원과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똑같아. 통합과학 예습을 같이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든. 한번 완벽하게 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리는 용어와 정의에 강해져야 돼. 네. 자, 선빈이 봐봐. 자연학과 운동이라는 게 자연학과 운동. 이 자연학과 운동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에도 나오지만 이게 통합과학에 똑같이 나와요. 낙하는 뭐야? 떨어지는 거야. 자유는 뭘까? 자유. 공기에 저항이 없을 때야.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용어가 있어야지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한 방에 선생님 이제 암기시켜줄게. 알아? 수정체라는 것이 있고 여기 선모체라는 게 선모체 위에 딱 있거든? 먼 것을 보게 되면 선모체가 이완되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섬이 있어. 먼 곳을 봤는데 섬이 차기 섬이. 섬이 되게 얇은 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 저쪽에 있는 섬은 섬이 왜 이렇게 얇수? 섬이 얇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이게 아니 어떻게든 외우면 되잖아. 그치?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거기 딸? 어? 이 사람 갔네? 홍학 동축! 지금 한 10분 했는데 벌써 이게 다 외운 거야. 먼 곳을 봤어. 뭐야? 섬이 얇수. 어, 그렇죠. 심지어 이 암기 어플도 있어요. 과학 사회 암기 어플까지 있어. 요즘 어플도 막 나와 있어. 우선은 편하게 외우자라는 얘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아니 그냥 웃기긴 웃긴데 그래도 뭔가 외워지는 게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공부는 유치하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오래 남아. 준비되셨어? 안녕하세요.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들 다 외워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해석해보세요. 나도 그것은 너무 담배는 안 된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뭐가 안 되는지를 질문해. Too bad가 끝. Too bad가 무슨 뜻이야? 할 때 몰라? 나쁜? 아 너 진짜 몰랐어? bad를? 그걸 진짜 몰랐던 거야? 이거는 중학교용도 아니고 초등학교용이야. 선배는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 스트레스 버려.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야. 응? 지금 안 된 건 안 된 거고 지금에 집중. 또 이거 지금 이거 끝나고 난다 내 인생 망했어 이게 아니고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랑 조금만 다른 꼴이 나오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틀린 거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응. 오케이? 복습하는데 시간 얼마나 쓰셨어요? 단어 외우고 하는데? 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단어 외우는데? 네. 근데 지금 뭔가를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 하루에 3시간씩?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알겠어. 네가 근데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겠다. 방금 전에 여기서 발음 어떻게 들렸었니? Competition. 그냥 컴페티션이라고 컴페티션으로 들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근데 넌 옆에다가 발음을 컴페티션이라고 외워버렸다고 적어놨다고. 이게 테이션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한, 여기도 지금 이상한데 컴플레이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컴플리트. 컴플리트죠. 컴플리트입니다. 이건 컴플레이트가 아니에요. 이건 네가 공부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 단어 발음부터 좀 정확하게 찾아서 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외울 때 어떻게 외우고 있어? 써가면서 외우니? 뭐 하면서 외우니? disguise 하고 변정하다 이렇게. 아니요. 비중은 영어로 읽는 게 5, 한글 뜻 한번 보는 게 1입니다. 5대 1이에요. 우리는 영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로 읽어보는 게 5번, 한국어로 보는 게 한 번이다. 오케이? 프리덤. 뜻은? 자유. 알규. 주장하다. participate. 참여하다. retail. conduct. 아빠, 뭐 나 지금 이거 단어 외우고 있거든? 어? 아니, 나 단어 외우고 있거든? 이거 한국어로 말하면 내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한국어로 내는 그 문제 좀 내줘. 지금. 지금? 지금. 참여하다. participate. 제공. provide. 제공 철자는 뭐야? 뭐냐면 provides. 잘하네. 응, 나 잘해 원래. 한번 해볼래? 제가 좀 걱정이 좀 제일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뭔가 더 알게 되니까 더 비참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어. 그런 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지금 너무 바닥인 것 같아서 슬퍼요. 는 진짜 현실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거 안 할 거야? 아니요.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냉정한 현실은 현실인 거고, 단
끝까지 욕심내야 돼. 욕심 없는 애들 성적 안 나와. 오케이? 네. 어우, 생각보다 언덕이 빡세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앞치마 한번 빼보세요. 이거 굳이 이거를 뭐 묻으니까 자급자족 조금 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따면 되네? 이거 네. 딸까요? 이거는 네. 청량이고 네. 저건 오이고추. 여기 청량고추 많이 네. 맵나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아요. 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어, 오이고추 달려있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네. 크네. 선생님 자 아침에 하게요. 저. 손님들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 남은까지 저는 2시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참 와야 돼. Ahead, 앞서. 다음에 pork. 이거 왜 물어는 거야 이거? 선빈아 밥 먹자. 안 들리나 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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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야 사람 보고 뭐야가 뭐야? 싸세요. 네네네네. 뭐 드시죠. 선생님이 고추랑 땄어. 내가 땄어. 내가 씻었어. 진짜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거짓말을 설명해. 너도 싸.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빈아 선생님이 입이 조금. 갑자기? 아니요 저 입 되게 커요. 수학 좀 많이 따라갔나? 수학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였잖아 수학도 너 나름. 이번에 솔루션 하면서 수학 스트레스는 좀 없었는데요. 영어 스트레스. 왜 또 영어? 영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선생님 진짜로. 그냥 제일 그냥 좀 힘들던 약간 단어를 외우는 거. 왜냐면 지금 그 전에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제가. 근데 그 단어를 외우려고 하루 종일 외웠던 적도 많거든요. 계속 단어만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머리에 안 들어오더래요. 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저도 근데 얘가 불안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나 진짜 장담하는데 너 X고 가면 나쁘지 않은 편일걸? 진짜 잘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아니야 너 이해력 괜찮아. 가르쳐보면. 아니 진짜 이해력 괜찮아요. 이해력이 좋은 편이라서. 내가 조금 그때 너랑 얘기하면서 놀랐던 거 너 바른 게 얼굴 좀 모른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도 조금 알려주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이 단어 읽을 수 있겠니? 크리터 크리터리온. 그러니까 못 읽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읽으면 단어가 외워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큰 문제 듣기에서 이 단어 너무 안 들려. 응. 그치? 그래서 발음 기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발음 기호 모르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은데 되게 직관적이야. 자 밑에 요게 발음 기호거든. 발음 기호에 있는 A자는 전부 다 아 발음이야. 아 그럼 크라예요. 그 다음에 I는 무조건 E 발음이야. E자가 거꾸로 뒤집힌 모양 있지? 이게 어 발음이야. 어 발음을 알면 스펠링이 훨씬 더 편해. 쓰면서 외우는 걸 줄일 수 있어. Do you offer any discounts? 아 진짜 헷갈렸는데 아까 엄마 나 이거 오늘 모고 풀었거든? 이거 엄마가 책점 좀 해줘. 모의고사? 응 내가 저번에 풀었을 때가 33점이었거든. 어? 33점 33? 어 난 조금이라도 오르면 좋으니까 엄마가 하니까 빨리 지금 책점 빨리 해줘. 빨리 그래서 1번이 빨리 해, 빨리 자 1번에 4번 아! 내렸네? 아! 내렸네? 좀 빨리 치, 빨리 땡이고 3점 2점 6점 몇이야? 61점이다. 어?
나한테 61점이 어디냐 진짜. 이거 처음 한 거야? 엄마 나 완전 잘했다 진짜. 배 정도 올랐네? 아 나 진짜 대박. 자 61점 와 자. 많이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70점대로 올리는 게 목표야. 난 스트레스 안 받고 선생님 말씀대로 잠 잘 자고 알았지? 응.